자산안 심사를 보면서 국민의당이 위장 야당이 아닌가. 야당 행세를 하긴 하지만은 여당과 똑같은 생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야당인 척하면서 뒷거래로 지역 예산을 챙기고 막판에 가서는 여당과 같은 편입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또 지난번에 대법원장 인사 통과시킬 때도 보니까 처음엔 안 할 것 같더만 나중에 가서 뒷거래로 위장 야당으로 판에 가서 언제나 뒷거래로 여당 행세를 하고 차라리 합당을 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는 것이 좋지 않은가